선희 선배가 그러니까 임신까지 하고선 저한테 엄청 물어봤어요. 맞아. 조리원 갈 때까지는 저랑 연락 엄청 했어요. 수지야, 나 지금 입덧 어떻게 하니? 막 이러고 수지야, 나 지금 조리원에서 어떻게 시간 보내야 되니? 막 이러는데 딱 낳고부터는 아무 연락 끝. 연락도? 연락도? 왜냐면 여기 자기가 안 하니까 관심이 없거든. 제가 아니 근데 뭐 어찌 됐거나 육아를 전담해서 거의 하지만 네. 수유만큼은 그렇지. 엄마가 해야 되잖아요. 아, 그렇지. 근데 모유 수유도 전담을 하신대요. 아 나와요? 모유 다 나와요. 제가 나오지는 않는데 병원에서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. 어, 왜? 저 아빠 찐이다. 저 아빠가 금손이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게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부풀잖아요 아무래도. 근데 그거를 현희 씨가 혼자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. 여기 핏줄까지 다 올라오잖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오른쪽 왼쪽 이렇게 그 안영배 씨 출연춤 있잖아요. 맞아요. 맞아. 아 진짜? 그게 진짜 그 상 받았잖아요. 그래서 그 협회에서. 아 진짜로? 안영배 씨 그 상 받았잖아요. 영미야 그거 상을 받았어? 어디서 나도 모르는데. 그 안영배 씨 거 무조건 따라해라. 맞아. 아, 진짜. 라고 해서 그 울혈이라고 하더라고요. 아, 그거를 싹싹싹싹 푸니까 그 5층에 이제 그 모유수유한 걸 갖다 줘야 됐었거든요. 다른 뭐 산모분들은 양을 막 되게 요만큼씩 갖고 왔는데 저 너무 이만큼 나온 거예요. 약간 그 관상에 나온 이정재 씨처럼 들고 자신 있게 딱 가서 가면은 저 아빠 찐이다. 근데 이거 있거든요. 산모들끼리 딱 저 짜서 갖다 주잖아요. 그럼 약간 진짜 웃겨 올라. 그래서 다른 산모들이 부러워해. 아 드라마 산후조리원처럼 진짜 그렇구나. 진짜.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아빠들은 산모 뭐 먹어요? 이렇게 아, 얘기하죠. 물어보겠지. 부럽다 하더라고요. 근데 저도 당연히 애를 안 낳았으니까 내가 뭐 모유가 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니까. 모르잖아요. 내 몸이 어떤지. 처음이니까. 저는 당연히 제가 우람하니까 오케이 난 애 먹여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진짜 한 5mm? 진짜? 아, 진짜 안 나와요. 그래서 이 마사지 해준 선생님이 산모님 이 젖은 간식젖입니다. 욕심 가지지 마세요. 라고 하더라고요. 간식젖? 아, 이게 간식이 그러니까 분유로 식사를 하고 조식은 안 된다. 아 그건 안 되지. 약간 뭐 에피타이저나 혹은 후식 느낌이다. 그래서 진짜 조금 나와가지고 마음 안 좋았겠다. 아니, 통증도 없었어요 저는. 아 진짜요? 진짜. 네? 그치. 그리고 이분들은 미혼이기 때문에 그렇지. 여러분들 얘기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. 아~ 왜? 우리도 유선이 있어. 야, 우리도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야. 누나도 유선이 있는 사람이야. 나 유선 너무 오랜만에 들어. 아니, 오히려 이런 얘기를 더 집중해서 듣지, 우리가. 쓸 일이 없잖아, 그 유선을. 에헤이, 섣부르다. 다 가임기 여성이야. 가임기야, 지금. 다 가임기야. 아, 맞아. 아, 죄송합니다. 예.